춥다. 저 나오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스틴 씨의 일터인 건설 현장. 잠깐이지만 추위를 녹인다. 허리춤엔 장비 가방, 머리엔 안전모.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 그대로 안전 제일이다. 아침 7시, 드디어 일이 시작된다. 네. 그만 갖고 와. 됐어. 됐어. 나도 너 놔두고. 예. 여 안에 들어가서 저 수산이 형 같이 안에 그 틀어붙어 보자. 아, 됐어. 건물의 골격이 되는 거푸집 안에 펼쳐진 거친 삶의 현장. 야, 올라오지 말고 삼포도 마시라고. 뭐 삼포도 마셔? 삼포도 마셔, 삼포도. 알겠습니다. 몸도 재고 현장 용어도 잘 알아듣는 오스틴. 3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아래에서 지지대인 쇠파이프를 받쳐주면 위에선 수평을 맞춰 작업을 한다. 후바에 한 3m 되는 거 끝에다가 기지개 하나 박아주고 위에 한 끈만. 한국말이 잘 통하니 일에 막힘이 없다. 오스틴은 네. 여기서 하는 일이 어떤 거예요? 하는 일이요? 네. 하는 일이 뭐 그냥 다 일하고 있어요. 다 일? 네, 다 해요. 네, 어떤 because 오늘 네. 오늘 이거 이름 뭐야 스트랩 하는데 저 스트랩 하는 그 두 명 세 명 누구 있을 거야? 그냥 사포도 빠져고 사포도 원래 나머지 사포도 이거 일본 말이야 사포도 사포도 이거야 사포도 원래 영어 support. 아. support. 그런데 한국 사람은 support. 일본 사람, 일본 support. 그러면 한국 사람은 이거 support야. 일본 나도 알아도 누가다. 누가다 한국말 안 하고 일본 말이야. 여기 이제 처음에 와서 어떤 거 힘들어. 이거 갖고 와, 이거 갖고 와, 물어보면. 이거만 600품이요. 600품 제일 무거워요. 제일 무거워요. 이거요. 600 있어요. 300 있어요. 400 있어요. 200 다 있어요. 이건 우천호 백팩이야. 백팩 이거요. 백팩? 예, 백팩. 10대 100ml. 예, 그렇지. 100ml. 여기 봤으면 여기부터 백이야. 여기부터 백이야. 수 백백이야. 한잔 드세요. 자. 어서 드세요. 잠 드세요. 오, thank you so much. 공사장에서 만난 친숙한 이방인. 이거 일하는 거 안 힘들어요? 아, 먹고 살아야 돼. 힘들어도 먹고 살아야 돼. 우리 딸 어떻게 해? 또. 아빠 이거 사줘, 아빠 이거 사줘, 돈이야. 현장 용어도 일도 몸으로 부대끼며 배웠다. 워치랑 일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같이 일한 지는? 브라더랑 만난 거는 얼마나 됐지? 그냥 한 달 똑같아. 한 달 똑같아. 같이 만났어요. 아니 누가 오스틴이 형 나이지리아에서 온 분이 있다고 좋다고 해서 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사실 현장 용어들이 되게 어렵잖아요. 저희도 어렵잖아요. 근데 다 알아듣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배워. 짝짝. 진짜 짱입니다. 형님은 짱입니다요. 감사합니다. 예. 아들 여기 더 좋아. 발판으로 서요. 어? 어떻게 더 좋아? 아니
그러다가 비슷하다 그렇지. 이렇게 덮였는데? 어? 어? 이렇게 덮였는데? 오케이, 그거 흙 올라서. 어, 잠깐만요. 바깥쪽 발판으로 올라서는 오스틴. 아슬아슬해 보인다. 오케이, 오케이, 오네요. 가설 구조물에 딱 버티고 서서 쇠파이프를 올려주는 오스틴. 일의 속도가 붙는다. 한국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나이지리아 사람 오스틴 우다바. 일할 때 말을 못 알아들으면 부르지 않을 것 같아 현장 용어도 열심히 익혔다. 더워요? 더워요. 더워요. 갑자기 더워. 일해 보다. 더워요. 추울까 봐 꽁꽁 싸맸어요 이거. 처음엔 몸 쓰는 일이 익숙치 않아 집에 가면 밤새 끙끙거렸다. 그러다가도 날이 밝으면 또 가장 먼저 일터로 달려왔다. 일의 마무리는 정리정돈. 작업장에 굴러다니는 작은 못 하나도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다. 네, 됐습니다. 수고했어. 네, 끝났어요. 힘드시죠? 아, 힘들었어요. 그래도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현우! 네네네 현우! 늘 웃는 얼굴의 오스틴. 우와. 건축 현장에서 일하며 아는 형님들도 많이 사귀었다. 일하는 거 재미는 있어요? 아, 재미... 재미있어요. 원래 일 힘들어도 재미해야 돼. 재미 안 하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그러면 어려면 이거 못할 거야. 또 이거 힘들어도 다른 거 생각해. 나 아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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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럼 이거 못하면 그럼 아빠 아니야. 아빠고 남편하고 우리 와이프도 자기도 영어 motivational force야. 우리 와이프 그냥 나도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우리 와이프 나 계속 그대로 해줘. 우리 남편 잘해. 우리 남편 열심히 살려서 이거 이렇게 말하면 나도 기분 더 좋아. 좋아 이래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는 고생은 힘들지가 않다. 그 시간 오스틴의 삶의 현장도 바쁘게 돌아간다. 32의 나이지리아에서 온 청년은 어느덧 52이 됐다. 힘 좋고 성실한 일꾼이지만 공사 현장에서 적은 나이가 아니다. 금방 탑. 아. 합판 올리는 일이 격했는지 오스틴 맥을 못 춘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침 땀 나왔어요. 저희도 오스틴 형에 비하면 나이 어린데 근데도 우리도 힘든데 솔직히. 가봐. 예. 아이고. 브라더. 예. 누구야 가요? 오케이 내가 도와줘야지. 오케이. 한국에 와서 오스틴은 염색 공장부터 원단 공장, 셰시 공장까지 다녔었다. 결혼 후엔 한국 원단을 나이지리아에 파는 사업을 했는데 잘 되질 않았다. 아내는 제주도에서 조금 쉬자고 했지만 그게 더 가시방석이었다. 이거 보면 이거 400인데 600. 이거는 끊어. 그래서 보면 이렇게 붙자고. 나중에 스트랩 하고 콘크리트 해. 이거 다 배웠어요? 예예예 다 배웠어요. 다 배웠어요. 예예. 예. 현장 일은 경기를 타긴 하지만 열심히만 하면 보수도 괜찮다. 이 정도 되면 예. 나중에는 혼자 집도 지을 수 있겠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냥 아이디어 있어요. 어. 나도 나중에 혼자 내거 집 만들어면 다른 사람 봐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에헤. 그거 방법 다 알아요, 지금. 처음엔 말 그대로 막일을 했다. 하지만 땀 흘린 3년은 헛되지 않았고 지금은 건물의 뼈대를 만드는 형틀 목수팀의 중급 목수다. 하루 16만 원이요. 16만 원? 예. 처음부터 16만 원 받았어요? 아니요. 그냥 처음에 받았는데 10만 원 받았어요. 아, 처음에는? 예. 점점 늘어나는 거네요? 예, 점점 예, 그냥 가끔씩 가끔씩 올라가 이렇게 나와요. 몸은 고되지만 그 재미로 일을 한다. 예, 끝났어요, 드디어. 하루 중 제일 기분 좋은 시간이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도 오늘 끝나서 좋아요. 원래 힘들어도 일이 끝나면 그냥 기분 좋아. 네, 봐요. 좋습니다. 현장 일을 다니려고 100만 원 주고 중고 트럭도 샀다. 일만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달려간다.